밤새 눈이 내려서 또 아침에 이렇게 집으로 들어온 길을 쓸어놨어요. 미끄러질까봐. 제 뒤로 우리 집이 보이지? 앞에 눈이 또 쌓여있지, 이렇게. 망에, 구멍망에 이렇게 쌓여있지. 뒤에 우리 집. 뒤에 야산에 지금 해들이 이렇게 쫙 나있네. 우리 집 앞에. 밤새 내린 눈 쓸고, 문 앞에 있는 눈 쓸고 이제 들어갑니다. 바로 앞쪽에 지금 해가 떠 있어요.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돼 가는데, 일어나자 밥 먹고 나서 앞에 이제 눈 치웠어요. 이 발자국은 새벽에 어머니가 눈 밟고 갔다가 집으로 오시는 발자국이에요. 발자국이 남아있죠. 제가 이제 눈 쓸으니까 이제 엄마가 간 발자국, 온 발자국 이렇게 선망에게 나 있어요. 가신 발자국, 오신 발자국. 우리 감돌이님이 있고 뽀삐도 여기서 살랑살랑 꼬리 흔들면서 오시죠. 뽀삐 뽀삐 뽀삐. 밤새 안녕. 까만들이 까만들이 밤새 안녕 했지. 밤새 안녕 오늘이. 간다 간다. 잘 잤지? 옆에 발에 산 위에 이렇게 아직 눈이 어저께 한 2cm 정도 더 온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눈꽃이 피어 있어요. 위로 또 단풍나무 위에도 눈꽃이 살짝 피어 있어요. 아침에도 여기 영하 10도가 넘어서 어제 새벽에 이제 밤부터 내린 눈이 보슬보슬 쌓여서 이렇게 여기 지금 콩 털고 남은 콩탄 위에도 이렇게 눈이 소복소복 이렇게 쌓여 있고 앞에 음식물 이제 먹고 남은 거 버리는 건 저기 한쪽에 모아둬서 거름 쓰려고 저 자리는 이제 눈을 쓸어놨어요. 얘도 이렇게 야산에도 눈이 조금 쌓여 있죠. 이 앞에는 새들이 왔다 간 자리가 이렇게 보이니 세 발자국 같아. 저기 앞쪽으로 왔다 갔다. 11자로 이렇게 나 있는 거 세 발자국 같네. 전원의 아침 눈 온 풍경입니다. 저기 앞에 소나무 위에도 눈꽃이 살짝 피어있어. 앞쪽으로 이렇게 쫙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고요.